여기 산딸기가 많네? 산딸기가 많으면 뱀이 많다면서, 뱀. 재밌는 거예요. 어? 네, 그런 소리 들어봤어? 야, 이거, 여기도 우리 땅이야, 지금? 이쪽이. 이거 높아서 어떻게 올라가니? 저희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 응? 여기는 네 발로도 못 올라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발표할 때. 발표하는 도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얘기 안 했다고. 올라가는 게 문제다, 무슨. 허가가 나는가를 조사. 근데 개발을 했었다고, 여기를?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개발한 흔적이 없는데? 산이라서 개발하기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돌을 싼 거야, 이거는. 경계석을 싼 거라고, 이거는. 경계석? 어,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에 개발은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100%지. 한번 오늘 떨어졌지. 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고 보면 이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것이 진주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근차근 접근해야 되는데 고생은 좀 되지. 산도 올라 들어가 봐야 되고 저까지 쭉 봐. 들어가서 봐야 돼. 한번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올라가서 보는 게. 등산복 입고 와가지고 긴팔 입고 이렇게. 응? 허가가 난 되면은 허가는 무조건 나긴 나는데요. 계획 관리적이니까. 아니 뭐 짜는 게 많어. 저 봐, 그 지적도. 이게 지금 맹지야, 그지?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지목이 임야잖아. 네, 임야는 안 나잖아. 허가가 안 나요, 무조건. 근데 요건 도로란 말이야, 요건. 도로랑 붙으면 양평은 무조건 허가를 해주겠답니다. 전화해보니까. 지목이 도로면 허가를 내주겠다. 양평은 그렇게 말이 나와. 그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마다 그걸 조심해야 돼. 자, 근데 이게 임야라? 못 내주겠다. 그러면 요 땅을 사면 되지. 노란 거 빈 거 있잖아, 요거. 네, 삼각형. 근데 이 노란 땅이 요거까지가 한 필지야, 이렇게 다, 요거까지, 길게까지가.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도 땅을 좀 사갖고 허가를 냈다 그랬잖아. 나 거기서 희망을 얻는 거야. 그럼 나도 이 사람한테 만나면, 이 사람 16평 샀으면 난 뭐 20평을 사든가 30평을 사든가 사면 전체가 다 허가를 낼 수 있잖아. 이 사람을 만나보란 말이야. 누구야? 조사선 어디 갔어? 아직 오고 있습니다. 아이, 진짜.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그 생각이잖아. 도로 소유권과는 관련 없이 무조건 도로만 접해 있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지분만 사면. 근데 아까 범면이 뭐 많다, 적다 그런 얘기 했지 않았어? 네. 범면이 700평이라고. 어떤 거? 범면이 700평? 어디가 700평이야? 보여, 이게? 아, 진짜. 이거 와봐야 하는구만. 보고받아갖고는 진짜 모르겠구나. 계획관리 지역이잖아. 네,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은 거의 허가가 난다고 봐야 돼. 고나 이런 걸 다 참고를 해서 용도를 매기는 거거든. 임목 밀도는 상관없습니까? 근데 임목이 잘 안 보이잖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굵은 나무는 없어 보이지 않아? 굵은 나무만 임목을 치기 때문에 굵은 나무는 별, 이것도 지금 25cm가 돼야 안 돼, 나무가 이게.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옆에 것도 힘들 것 같아, 사실은. 기준이 25m 그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제일 기준으로 하죠. 제일. 근데 딴 데 또 20cm도 있어요. 그 높이가 뭐냐면 내가 저 나무에 딱 섰을 때 내 눈높이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도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뭐 할 얘기 다 끝났는데 조사를 시켰는데 조사 저렇게 했고 제대로 해올까? 지금 가면서 이 아주머니를 만나고 어떤 땅을 샀냐? 과연 이 삼각형 땅을 산 거, 여기 산 걸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이 사람 땅이거든. 이거만 해결되면 이거는 괜찮아 보여요. 여기는 사실 우리가 살 때가 아니잖아요. 뱀하고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곳인데 여기는. 일로 오셔. 아까 발표하신 분. 어디 올라가서 그 땅을 봤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는 아니고 맞춰가지고 끝까지. 나무하고 이렇게 풀 때문에 다 가진 못했는데 그래도 한참 올라갔어요. 여자분도 올라갔었어요? 네. 네, 다 올라갔어요. 여자분 직업이 뭐야? 무슨 산악 뭐지 그런 회장 같은 거 하고 있나? 그렇게 많이 가파르진 않잖아. 저기 저쪽은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못 들었지. 양평은 도로라고 돼 있으면 다 허가가 안 됩니다. 개인 거든 뭐든 필요 없고 도로가 다 써 있으면 이건 공도로 본다는 식이지. 근데 지역마다 틀리기지 다 알아봐야 돼. 그래서. 아까 통용비를 계산을 안 했는데. 토목비? 전용비. 어, 그렇지. 그 20만 원 잡아야죠. 그러니까 46만 원이었죠, 내가. 그럼 66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모두 다 해서 70만 원 들었다고 치고, 여기가 120만 원은 맞아요. 양평에서는 120만 원이면 물 보이는 땅 치고는 싼 거예요. 또 한 가지 확인할 거는, 그 집에서 볼 때는 강이 잘 보였어요. 여기서는 한 번도 강을 내 못 봤거든, 지금까지. 어디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 위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을까요? 높아서. 호텔이 보이던데. 호텔이 좀 가립니다. 호텔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무가 있어도 없어도 안 보이잖아요. 사이로 봐도. 근데 어제 그 집에서는 보였을까? 근데
여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쭉 올라와, 지금 이 도로가 아니고 우리는 네. 이렇게 좀 더 올라와서 네. 이 중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도로를 내려고 이걸 시멘트로 깔았는데 지금 덮여진 겁니다. 아, 네. 관찰력이 엄청 좋네. 감각이 타고났네. 그리고 배수관이 저렇게 이제 어다 보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로를 이렇게까지는 냈고 저도 석축도 지금 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온 거예요 여기? 처음 왔습니다. 감각이 좋아. 이 석축도 보니까 이거 도로로 하려고 버그레인이 지금 쌓은 거지 이게 자연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네. 이 땅이 손 못 대는 거잖아요 허가 없이는. 봐봐요 지금 현재 위치 여기잖아요. 요 길인데 아니, 지금 이 길이에요. 우리 도라지 거리 이 길이라고? 이 길이잖아. 도라지 본장 저희가 본게 맞아요. 처음 본게 맞습니다. 그럼 뭐라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요게 여기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요게 요 길입니다. 이건 처음에 본게 맞습니다 지금. 아 그럼 우리가 임야에 있는 거네. 임야 그러니까 이 땅이 맞아요. 예, 땅이 맞습니다. 아까 칭찬한 것도 그대로 위험합니다. 여기 삼각형 땅이 어떤 거니? 여기. 네, 여기.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도로라면 이것만 사면은 그냥 붙는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군청이 깔아줬대요. 깔아줬다. 그러니까 조사할 팀 누구지? 한 사람. 또 누구지? 두 사람. 또.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보고 설명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 이거랑 붙은 땅이란 말이야. 삼각형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도로인가를 확인을 재차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로인가. 그래서 이거랑 붙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돼야 돼. 야, 근데 이거 너한테 안 물어봤어? 요즘 뱀이 커요. 우리가 하기엔 큰 공사입니다. 아마 여기 도로가 좁아서 1500평 이상 허가가 안 날 거예요. 그럼 3단계로 해야 될 건데. 내야 된다고 하시죠. 그렇죠. 네. 누가 그럴 거예요? 부동산. 그렇지. 한 번에 안 나와. 그러니까 1500평으로 봐요.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이 몇 평인가 조사하고. 네. 지수는 300평이랄지도 몰라요. 양평은 또 틀리니까. 1500평을 기대하는데 1500평 세수로 해서 1500평만 먼저 일단 공사를 시작하는 거지. 그럼 1500평 곱하기 20만 원은 3억 되죠. 3억에다 이거 들어가는 거에서 엄청 공부가 다 돼. 부동산 끝났어 거의. 하나만 해보면. 이렇게 다니는 게 공부예요. 뭐 산나 이것만 보고 말면 좀 공부가 되나? 다니면서 허가 어떻게 내고 나나 안 나나 조사하고 막 그게 공부거든. 그러다 보면 도가 트는 거지.